알지브라 수업은 몇 개의 교재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교재가 Beginning and Intermediate Algebra 라고 하는 책이고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책이죠. 주소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구글에서 Beginning and Intermediate Algebra를 검색하시면 바로 이 책이 첫 번째로 검색 순위에 나타날 겁니다. 타일러 월리츠라고 하는 분이 적은 책인데 비교적 쉬운 내용들 간단한 입문 과정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재가 이걸 마치고 난 다음에 칼리지 알지브라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책이고 이 내용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쓰는 교재는 이 책입니다. 리니어 알지브라 입문 과정이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사실 순서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요 책을 하고 다음에 리니어 알지브라를 하고 세 번째 칼리지 알지브라를 하는 것도 뭐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택하셔서 편한 대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순서는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해서 1년에 연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수업 내용은 일단 뭐 영어로 뭐 되어 있으니까 뭔가 이건 뭐 좀 복잡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용 자체는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 6학년 아니죠 초등학교 한 5학년? 5학년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진행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프리 알지브라는 되게 뭐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고 다음에 챕터 1번은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중학교 1학년 뭐 해서 전반적으로 봐서 중학교 수준의 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책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책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글로 되어 있는 책들 중에는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쉽게 무료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책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부득불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이 가장 쉽게 책을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죠. 구글에서 10초만 검색하면 바로 책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수학 과목이 이 인공지능 학습 과정의 두 번째 기초 과목이죠. 첫 번째 기초 과목은 영어였잖아요. 그죠? 영어 수업을 하면서 충분히 문법적인 측면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영어 수업에서 익힌 그런 기술과 지식들을 적용하면은 여기 있는 문장들을 중에서 해석되지 않을 문장이 단 한 문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영어 수업의 연장으로서 수학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책들이 이제 영어로 쓰여져 있는 책을 봐야 되겠습니까? 더디더라도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세 번째 이유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뭐냐니까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영어 책으로 영어로 쓰여져 있는 책을 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예전에는 사전을 종이로 되어 있는 사전으로서 우리가 그걸 다 검색을 했었죠. 단어를 검색하고 단어 뜻을 외우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구글 트랜스레이트에 넣고 붙여넣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대로 보면 되는데 자, 대수에서 승부하려면 음수로 편안하게 작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글에서 번역해 주는 거잖아요. 이 번역본을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거의 뭐 상당히 정확하게 상당히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이라 하더라도 공부하는 것이
예전보다 굉장히 편해졌다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이유고 세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서 수학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수업은 다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을, 그것도 인터넷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을, 그리고 항상 이렇게 뭐예요? 복사해서 붙여넣기라는 방식으로 구글 트랜스레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책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합리적이죠? 그렇게 해서 프리알지브라가 대략 이게 에피소드가 약 100개 정도입니다. 100개 정도이고, 다음에 칼리지 알지브라가 약 150개 정도 에피소드, 그리고 퍼스트 코스인 리니어 알지브라가 역시 120, 30개 정도 해서 약 이제 400개 정도의 에피소드로 알지브라 첫 번째 판은 끝나고, 다음에 어드밴스드 알지브라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고급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100개 정도의 그래서 추가적인 100개 정도로 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만 필요하신 분만 공부를 하면 됩니다. 모든 AI 개발자들이 어드밴스드 알지브라까지 할 필요는 없고, AI 인공지능 관련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정도만 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Beginning and Intermediate Algebra, Kalidzi Algebra, 그리고 Linear Algebra, 세 가지 정도면 충분하고, 이 칼리지 알지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내용 수준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준입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의 공부, 고등학교 수준의 공부,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수준과 대학교 뭐 교양 수준입니다. 더 벗어나진 않는데, 어드밴스드 알지브라는 대학에서 공업 수학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과 공대 계통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수준의 어떤 수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100개 정도 에피소드 있는데, 그거는 이제 로보틱스 같은 데, 특히 하드웨어 물리적으로 로봇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인공지능을 진로로 잡는 분들만 따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공지능 학습자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은, 공통적인 알지브라는 요 세 가지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쭉 해나갈 텐데, 첫 번째 Beginning and Intermediate Algebra, 그러니까 초급 알지브라부터 학습을 진행을 해나갑니다.